수행자에게 축복은 새로운 기운입니다. 여러분들 새 거 좋아하시죠? 네, 저도 새 거 좋아합니다. 새로운 기운은요, 첫 번째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탁 에너지가 전환되는 스위치가 됩니다.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새로운 기대 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면, 났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. 수행자에게 축복은 뭐냐? 새로운 기운이다. 기존에 있던 것들을 선심 쓰듯이 조금씩 조금씩 베푸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막 하나님이 뭔가 막 기운을 잔뜩 재놓고 있다가 내가 간절하면 두 개 주고 좀 덜 간절하면 한 개 줄 것 같은. 네,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법칙과 질서 속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흐르는 이 에너지는 언제나 새로운 기운입니다. 그래서 이 새로운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자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각성, 깨달음.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달라진 거죠. 그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해하고 또 마주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내가 바뀌는 거예요, 내가.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? 당연히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바뀌는 거죠. 이 새로운 기운을 수행자는 받아서 그걸 또 가두지 않습니다. 웅기합니다. 전하는 거죠. 웅기한다라는 건 전하는 겁니다. 여러분 안에서 한번 온기를 하고 인연 맺게 될 사람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사람들과 함께 온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온기가 바로 또 축기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개수로 얘기를 합시다. 새로운 걸 한 개를 받아서 내가 필요한 데다 그 한 개를 다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런데 전달을 하잖아요. 이거를 공유를 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 한 개가 돌면서 그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열 개가 돼서 돌아가지고는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냐. 나는 한 개를 전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난 양으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한 개 쓰고 열 개를 받는 거죠. 근데 이 열 개가 되는 이치가 뭐냐면 이걸 내가 얼마만큼 큰 사이즈로 운기를 할 건가예요. 이걸 돌릴 건가. 사이즈가 작으면 한 개 쓰고 두 개 받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. 그럼요.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십니까? 한 개 쓰고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이상의 뭔가를 또 원하죠. 그 마음짜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에너지를 쓰는 사이클을 키우세요. 범위를 키우시면 돼요.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건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,000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이 인등에 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정성입니다.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전해주고 또 이 법맥의 기운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,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.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이건 또 해봐야 돼요, 실제로.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. 표정은 왜 아니죠? 네. 말만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. 자, 진짜 에너지를 담아서. 예.
나는 내가 자랑스럽다. 자, 시작.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.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요,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사랑스럽기 시작합니다. 다 밉잖아요.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막. 그때 자기 의식을 보세요. 자기가 막 자랑스러운가? 하나도 안 자랑스러워. 누구는 그러더라고. 자기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거울 안 보고 산 지가 석 달 열흘이래요. 그런 의식으로 누군가가 사랑스럽겠습니까? 안 사랑스러워요.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야 누군가가 사랑스럽다.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그래서 자랑은 자기랑 기운을 나누는 게 자랑. 그러니까 자기랑 에너지를 막 나누면 그게 자랑이에요. 그럼 사랑은 사람들 간에 나누는 기운이 바로 사랑이에요. 기운을 나눈다라는 건 뭐예요?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고 교감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거죠. 이 예를 들면 간이랑도 이 좀 기운을 나누세요. 많이 피곤했지. 그래 내가 쉴 때는 쉴게. 이 간이랑도 기운을 좀 나누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랑 교감이 원활하면 내가 자랑스러워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누군가랑 에너지를 나누세요.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반드시 사랑이 될 겁니다. 예. 자랑스럽지 않는 존재가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. 스스로 막 자랑스럽잖아요.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신기하게 일단 첫 번째 용서가 돼요. 그럼요. 용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?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 측은지심이라는 걸 뭐 꼭 불쌍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. 그 측은지심은요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. 품게 되고 예.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.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또 진실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. 인등 올리셨으니까 인등 올리신 것도 자랑스러워 하세요. 예, 저도 예, 인등 호명기도 하면서 제 입에서 불리워지는 그 영혼들을 다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이 인류의 자랑입니다. 네, 자랑입니다. 자, 잊어버리기 전에 옆에 분한테도 얘기해 주세요. 당신은 자랑입니다. 네. 말하고 나니까 훨씬 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? 예. 아, 너무 뿌듯합니다. 예. 인등을 왜 올리느냐? 인등을 올린 모든 영혼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찬란한 영혼. 예. 그래서 인등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예요. 뭐 자랑, 사랑. 그렇죠. 예. 내가 자랑스럽고 누군가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등을 올리는 것이다. 그렇게 딱 정보를 오늘 연결을 했으니까 아마 올리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1년을 씩씩하게 살아가실 겁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희망으로 또 바라봐 주시고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.